장희빈이 끝내 사약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저주죄로 처벌을 받았던 후궁이 있을까?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봤다. 그 결과 3명의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인조의 후궁 조귀인.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하자 자신을 미워한다며 중전을 저주했다. 이 일로 조정 대신들은 조귀인의 작호를 삭탈하려 했지만 효종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은 성종의 후궁으로 연산군의 어머니이기도 했던 윤씨. 투기가 유난히 심했던 그녀는 비상으로 다른 후궁들을 독살하려던 것이 발각됐고 방에선 저주의 방법이 적힌 책과 인형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경종의 후궁 경빈 박씨. 그녀는 후일 명종이 되는 세자와 그 어머니 문정왕후를 저주해 불에 그을린 쥐를 동궁전과 대비전에 묻었다. 이 일로 조정에선 9차례나 경빈 박씨에게 사약을 내리라 청했지만 중종은 피해서인으로 일을 마무리 지었다. 궁중에서 저주 행위는 이렇게 종종 일어나는 사건이었지만 사약까지 받기는 어려웠던 셈이다. 그런데 유독 장희빈만은 달랐다. 2년 왕후를 저주했다는 죄로 끝내 사약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것도 2년 왕후가 죽은 지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설령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민비에 대한 국사이 끝난 뒤에 하든가 아니면 이 경종을 생각해서 그 폐인을 쫓아내더라도 그냥 그 목숨을 부치시키는 것이 정상인데 그럼 뭐 누가 와도 그게 정상인데 그것을 그 본인이 직접 그 증거를 내고 그 증거를 찾게 해서 그 장희빈 궁의 그 장희빈의 신복들을 다 죽여가지고 거기서 얻은 증거를 가지고 장희빈을 죽였거든요. 그거는 정상적인 진행 방식이 아닙니다. 더구나 당시 조정 대신들은 장희빈이 한때 국모 자리에 있었고 세자의 어머니란 이유로 사사를 반대했다. 그러나 장희빈의 용서를 청하는 대신들에게 숙종은 단호한 의지를 밝힌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럴진데 이 사람을 살려둔다면 후일 안팎으로 그 당파를 심어 국가의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절박하게 여기고 통탄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때 자신이 그토록 총애했던 장희빈에게 끝내 사약을 내리고 말았던 숙종. 그의 속뜻은 무엇이었을까? 숙종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사망을 하고 세자가 왕위에 올랐을 경우 장희빈이 살아있으면은 남인들과 결탁해서 서인 정권을 또다시 갈아치우고 남인 정권이 다시 이제 들어설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13살의 어린 나이로 신하들의 힘이 극히 강했던 시기에 즉위했던 숙종은 왕권 강화에 대해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장희빈을 내쫓으라는 상소에 대해 주약신강을 거론하며 한탄하는 모습이나 원자종화 관련해 송시열이 상소를 올렸을 때 왕을 능멸하는 처사라며 격분했던 것 모두가 그 같은 상황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신권이 왕권을 넘보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 숙종이 이 같은 의지는 장희빈의 사사를 명하면서 내린 비망기에서도 드러난다. 장희빈을 죽이는 것이 국가와 세자를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왕권 강화에 대한 숙종의 강력한 의지는 세 번의 환국으로도 나타났다. 한 세력에서 다른 세력으로 정권이 완전히 교체되고 대대적인 숙청이 따르는 환국. 이를 통해 숙종은 신하들을 제압하고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정상적인 왕조국가에서는 이 당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 숙종 때쯤 들어오면은, 이렇게 물론 그 뿌리가 인조반정에서부터 있지만, 숙종 때쯤 들어오면은, 사실 이제 숙종 입장에서 이 신하들을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보다도 이 그 당의 말을 더 듣는단 말이죠. 사실상 인무렵 가면은 그 왕보다도 어떤 당의 영수가 더 이제 권한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어떤 정치 체제를 그 국왕 중심의 체제로 국왕이 바꾸고자 하려는 뭐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건 당연한 것이고, 숙종은 그 수단으로 적절한 왕비 교체나 환국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극대화한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역관 집안의 딸로 태어나 궁녀가 됐고 왕비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여인. 장희빈은 강력한 왕권을 원했던 숙종의 의지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결국 죽음을 맞는다. 그리고 숙종은 이 같은 희생을 대가로 얻어진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숙종이 강력한 왕권을 구축해 나가던 시기, 시대의 흐름 속에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던 희빈 장씨. 그녀의 신위는 지금 이곳 칠궁에 모셔져 있습니다. 칠궁은 이 후궁 출신으로 왕의 어머니가 된 여인들이 모셔져 있는 일종의 사당이죠. 장희빈 역시 아들 규운이 숙종의 뒤를 이어 경종으로 즉위하면서 이곳 칠궁에 모셔지고 대빈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궁녀에서 왕비로 다시 사약을 받는 죄인이 되기까지 장희빈이 겪었던 영역의 세월이 이렇게 마무리된 것이죠. 사실 그동안 장희빈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인 모습들만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장희빈은 이 중인이라는 신분을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 적극적인 여성이었고, 또 조선 후기의 이 격변의 시대 속에서 정쟁의 희생물이 된 비운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악녀로만 치부되어 왔던 장희빈.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흑백의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살았던 그 사회와 그 정치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간의 장희빈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